수학은 이지 훈.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켜봅니다. 평행이동 역시 고등수학 하에서 도형의 이동의 개념만 있으면 그걸 지수함수에 따라 정문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고등수학 하. 그것만 알면 끝나요. 했을 때 우리가 y는 a의 x제곱, 지수함수를 x축방향으로 n만큼, y축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점이 아닌 도형의 이동인 거니까 빼서 대입하면 되겠죠. y자리에 뭐 대입? y-n. x자리에 뭐 대입? x-m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을 이항을 딱 시켜주면 얘는 뭐가 됩니까?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예요. 그럼 반대 거꾸로 볼 게 뭐냐면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기본형이 y는 ax 제곱이야.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네 라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기본형, 표준형, 얘를 전개한 게 일반형입니다. 모든 그래프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그래서 기본형만 찾으면 끝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y는 자 2에 뭐 x 뭐 이런 거 뭐 2 x 마이너스 뭐 6이 있다고 할게요. 그다음에 플러스 뭐 1이 있다고 뭐 마이너스 뭐 2가 뭐 1이 있다 할까요? 그죠? 이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러면 기본형을 찾아요. y는 x 앞에 개수를 1로 묶어요. 1로 묶어요. 그러면 x 3 되는 거 맞습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4의 x-3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놈의 그래프의 기본형은 뭐냐? y는 바로 4의 x제곱이 기본형이에요. 응? 얘를 어떻게 한 겁니까? x축으로 3만큼 x 빼기 3인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어떻게 그려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먼저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요. 얘가 1입니다. 응? 얘를 x축으로 3만큼 그러니까 얘가 0,1이죠. x축으로 3만큼 쫙 갑니다. 이렇게 3만큼 가고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렇게 3만큼 1만큼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너무너무 쉽게 그릴 수 있다. y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아이, 쏘리. 마이너스 1만큼이죠? 큰일 날 뻔했네. 자, 마이너스 x축으로 흥분했어. 선생님 미쳐가지고 흥분했어.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그럼 이 점이 1로 오는 거지. 아이, 미친 선생님. 완전 미쳐가지고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촥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특징. 점근선이 현재 얘였어. 얘가 점근선인데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점근선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평행이동만 알면 그 기본형이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는지만 판단된다면 우리가 그래프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선생님이 그래프로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잘 안 보입니까 이거? 응? 자, y는 ax 제곱이 있습니다. 어? y는 ax 제곱이 있겠고 그것을 x 축방향으로 n만큼 0,1점이 있어요. n만큼 가고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든 점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 점들 다 찍어봅니다.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죠. 근데 점근선이 x축이었어. y는 0이었어. y는 0이었기 때문에 y축으로 n만큼만 이렇게 점근선이 이동한다. 라는 사실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볼까? 이제 로그함수의 평행이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함수의 평행이동은 자, 이렇게 되겠죠? y는 로그 ax입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x축방향으로 n만큼, y축방향으로 n만큼 평행해주면 y자리에 y-n, x자리에 x-m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n을 이항시켜주니까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이다. 이게 표준형이다. 저게 기본형이다. 표준형을 보고 얼마만큼 평행했는지 알면 끝난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 이렇게. 됐죠? 이것도. 그래서 그래프를 딱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해주면
임의의 점 얘가 n만큼 n만큼 올라갑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그대로 올라가는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평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점근선이 y축이었어. x는 0이었어. 근데 얘는 x축으로 n만큼 점근선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x는 m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근선이 n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y축으로 이동하는 거고 로그함수는 점근선이 x축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차이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게요. y는 그래프 하나만 그려주면 끝나겠죠. 2에 뭐라고 할까요? 2에 이렇게 말할까요? 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있다고 할게요.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래요. 한 번만 그려볼게요. 그럼 기본형은 뭐죠? y는 로그 2의 x가 기본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아, x자리에 x 마이너스 2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2만큼 평이동을 했네. 그러면 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얘가 x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쭉 y축입니다. 그럼 로그 2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1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갔으니까 한 점 잡아. 이 점 잡아. x축으로 하나, 둘, 2만큼. 2만큼 갔다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톡 떨어지겠네, 이만큼. 그죠? 이 점이 이 점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이 점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 그때 원래 로그 2x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 x는 0이었는데 x축으로 2만큼 갔기 때문에 바로 이놈의 점근선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요 x는 2가 점근선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x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됐죠?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끝. 그래프 끝. 됐죠?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이제 수능을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이 되겠고 요거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을게요. 질문 들어갑니다. y는 2의 자 x제곱이 있습니다. 이것과 y는 3 곱하기 2의 자 x제곱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 그래프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포개질 수 있습니까?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 그래프와 포갤 수 있습니까? 자, 볼게요. 기본형이 2x제곱이에요. 얘는 3 곱하기 2x제곱이에요. 여러분, 로그의 성질에서 이거 배운 적 있지 않습니까? A의 로그 B의 자 C는 로그 A의 C는 뭐가 됩니까? 이건 C가 되는 거 맞습니까? 진수가 똑같으면 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억나시죠? 그러면 나는 이것을 Y는 이 3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의 로그 2의 3이다 라고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2의 로그 2의 세제곱 이건 3과 똑같지 않습니까? 3이 얘로 바뀐 겁니다.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y는 밑을 2로 바꿀 수 있겠네.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형이 뭐죠? 얘죠. 얘를 어떻게 한 겁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갤 수 있는 겁니다. 포갤 수 있어요. 평행이동해서 포갤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